오늘의 마블 띵크, 닥스2 촬영 종료 전공이 된 오이영의 민둥산, 내년 공개 예정인 시크릿 인베이전에 캐스팅된 왕겜의 용엄마, 울버린 제작 초기 단계 루머가 등장한 마블의 소식까지.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촬영이 시작된 지도 벌써 5개월. 하지만 이 작품은 지금까지 단 한 장의 유출 사진이나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조차 공개된 바 없었는데요. 영화의 제목처럼 스토리는 마블의 미친 멀티버스를 다루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엄청나게 철통같은 보안, 2019년 엔드게임 수준으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의 주인공인 오이영 Benedict Cumberbatch, Metafeminist Lumberjack, Benedict Cumberbatch, Metafeminist, oh hello. 한 틱톡 유저가 이 오이영이 영국의 서머셋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 영상은 바로 틱톡에서 삭제되었는데, 영상 속 오이영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수염 없는 민둥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재요. 네, 지난 더 스파이 홍보 당시 오이영은 이렇게 닥스 스타일의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얼굴조차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이영은 다른 인터뷰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는데요. 이번 주 모든 촬영을 마치는 닥스의 속편을 고려해보았을 때 베니엘 촬영씬은 모두 끝이 나거나 과거 의사 시절의 회상씬만을 남겨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는 내년 3월 25일 개봉됩니다. 2022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 예정인 마블의 새로운 신작 MCU의 TV 시리즈 시크릿 인베이전에 새로운 거물급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네, 바로 왕겜으로 유명한 우리의 용눈나 대너리스를 연기한 배우 에밀리아 클라크의 캐스팅 소식인데요. 이 드라마는 현재 방영 중인 팔콘 앤 윈터 솔저, 6월 11일부터 방영 예정에 있는 로키와 같은 총 6부작의 TV 시리즈가 될 것이고, 우리의 머더버커 형님, 그리고 탈로스 역의 배우 벤 멜제슨이 공동주연을 맡으며 이 드라마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영 시기도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라 이 작품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캐스팅된 용엄마의 정확한 역할 또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크릿 인베이전은 작년 12월 로고와 함께 공식 제작을 발표하고 이번 4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한다는 루머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진행된 본격적인 캐스팅을 통해 올 가을부터 촬영을 시작한다는 소식 또한 전해집니다. 이 작품의 근간이 되는 원작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요 작품의 배경은 11월 이후 숨져버린 케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1월을 통해 미국의 상징인 케바가 사망한 후 이에 대한 모든 화살은 닉퓨리에게 향했고, 닉퓨리는 본인의 모습을 감추기에 이르는데 이후 닉퓨리의 오른팔이었던 덤덤 듀간, 네, 퍼스트 어벤져, 그리고 에이전트 카터에 등장했었던 하울링 코만도스의 멤버이기도 한 인물이 발렌티나 엘레그라 드 폰테인, 네, 팔콘 앤 윈터 솔저를 통해 잠시나마 모습을 보였던 이 아줌마에게 뒤통수를 맞는데, 이 아줌마가 바로 외계 종족 스크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사실 원작 내용 과는 달리 케바가 11월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작 코믹스와 요 드라마의 싱크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질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팔콘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이 아줌마 또한 추후 스크롤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스크롤 종족의 특성을 통해 원작에선 이 스크롤들이 지구에 있는 히어로들로 변신해 모습을 감추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히어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스크롤들이 지구를 침공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 인베이전이 재밌는 점은 우리가 아는 히어로들로 모습을 감춘 스크롤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진짜 히어로인지 누가 진짜 스크롤인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치적인 싸움들과 긴장감 있는 전투씬들이 이 드라마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작 코믹스의 내용과는 다르게 MCU에선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스크롤 종족, 이렇게 스크롤 안방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는 니퓨리의 모습들로 보았을 때 어느 시점 스크롤 종족 간의 내분이 발생하게 되고, 뭐 우리가 아는 모든 히어로들을 이 드라마에 등장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작과는 다소 다른 전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왕겜으로 본인의 몸값 을 수직 상승시킨 우리의 용눈나, 에밀리아 클라크는 본인의 몸값만큼 이번 작품에 꽤나 비중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예상되는 역할로는 스크롤 종족의 여왕인 베랑케, 그래도 용엄만데 여왕 정도는 해줘야지. 원작 코믹스에서 이 스크롤 종족의 여왕은 지구의 침공을 계략하고 음모를 꾸몄던 캐릭터인데, 이 과정에서 마블의 캐릭터 스파이더 우먼으로 변신해 지구에 잠입하기도 합니다. 네, 현재 스파이더맨 판권은 소니에게 있기 때문에 시크릿 인베이전 속 관계성으로는 가장 만만한 우리의 밉상 캐럴 댄버스로 위장하여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따르네 안 되냐 진짜. 어찌됐건 이 드라마의 스토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품은 캡틴 마블이 것이고, 캡틴 마블의 속편이 내년 11월 개봉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 캐롤 댄버스의 등장은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질 수 있겠네요. 완다비전에 등장했던 모니카 램보 또한 이 작품에 함께 등장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캐스팅된 용엄마 외 영화 원나잇인 마이애미에서 말콤 X를 연기한 배우 킹슬리 벤 아디르 또한 이 작품의 메인 빌런 역으로 캐스팅되었고, 2018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더 페이버릿을 통해 엄청난 연기를 보인 영국 배우 올리비아 콜먼 또한 캐스팅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왕은 이쪽이 맞지. 시크릿 인베이전은 올 가을부터 촬영이 시작되고요. 때문에 올해 말쯤부터는 이 작품의 촬영장 유출 사진이 공개되거나 대략적인 신호들을 통해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폭스를 집어삼켜버린 디즈니, 이로 인해 드디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하던 판타스포와 엑스맨 그리고 데드풀의 판권이 마블 스튜디오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곧 이들이 MCU에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판타스틱4의 공식 로고와 함께 이 영화의 감독을 발표합니다. 바로 MCU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마무리하게 될 존 아처 감독이 이 작품의 메가폰을 잡게 되었고, 지난 1월엔 데드풀 3 또한 제작 소식을 공개하며 팬들을 소리벗고 팬티지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개의 퍼즐, 엑스맨은 과연 어떤 식으로 MCU에 등장하게 될 것이냐? 바로 지난주 엑스맨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울버린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를 통해 먼저 선보일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 매체 더 해시태그 쇼를 통해서 보도되었는데요. 현재 마블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울버린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고, 이 작품은 울버린의 앤솔로지, 즉 별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앤솔로지는 쉽게 말해 각 시즌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즌끼리 스토리를 엮을 필요도 없고 추후 엑스맨 영화를 제작할 때 울버린의 이야기나 장면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장한 울버린의 장황한 인생 이야기, 이 인생 스토리를 다양한 시간대의 배경으로 보여주게 되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될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은 울버린의 첫 기원이 다뤄지는 웹폰 X 프로젝트를 통해 광전사로 변모하는 울버린의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웹폰 X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슈퍼솔저를 극비리에 제작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 진행한 돌연변이 개조 프로젝트로, 울버린과 같은 기존의 뮤턴트나 메타휴먼 등을 강제로 납치, 그리고 이렇게 울버린의 뇌를 깨끗이 세척해버리고 여기에 비브라늄, 우루와 더불어 마블의 3대 금속 중 하나인 아담한티움을 이식시켜 그야말로 인간병기를 만들어버리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웹폰 X 프로젝트에서 울버린은 이렇게 도주해버리고, 이후 울버린은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싹 쓸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후엔 여기서 뽑아낸 울버린의 DNA를 통해 X23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요 X23은 이렇게 영화 로건 속에 등장했었죠. 뭐 사실 아직 루머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블이 이 울버린 드라마를 제작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울버린과 엑스맨이라는 최대 프랜차이즈를 MCU에 도입시키기엔 적절한 형태의 플롯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일단 이 작품의 제작이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울버린의 캐스팅 또한 동시에 진행될 텐데요. 야, 이거 누가 하냐 이거. 지난 콘텐츠에서 다뤄드렸던 차기 울버린 후보의 내용과 같이 이 작품의 연출을 담당하게 될 감독, 그리고 영화의 각본도 중요할 테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게 될 울버린의 캐스팅이 꽤 막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누가 하냐 이거. 울버린의 방대한 역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 마블은 과연 어느 시점에 이 작품의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그럼 전 엑스맨과 울버린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